맞죠? 저는 그랬죠. 그래? 맞아. 그래요? 아닌데? 아니야. 더 까먹었어. 지하나도 힘들어. 나도 까먹었어. 아 진짜?
네. 아리가또. 2차 리허설 끝인가요? 첫 번째 리허설. Oh,
받았나? 절대 먼저 안 먹고. 제가 모양을 깍둑하면은 앞으로 와야지. 오, 받았어. 칠하시는데. 하나 나 그 저희 5분 후에 이동할게요. 아이너지 때도 요 매트 할 사람. 네. 너 할래? 뭐라고 해야 되지? 행복해요. 뭐든. 진짜? 어. 너한테 마이크 줄게. 너 맨 왼쪽이지. 아. 너한테 이렇게 마이크 줄게 나. 아, 되게 부담스러운데. 뭐하지? 그리고 아이너지 내려올 때 우리 원래 경례 그거 하는 타이밍 있잖아. 그때 그냥 뒷짐으로 맞추기. 그래. 그럼 두 번 다 이러면 내려올 때 이거만. 이분 어머 나 떨려. 나도 떨려. 나 진짜 떨려. 머리 아파. 아, 머리 신나게 즐기고 오길 응원할게. 건강이 최고인 육아네. 네.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갑시다. 지갑입니다. 지갑. 유해입니다. 네. 풀어내야 될까요? 이거 빨리요. 인형 제대로 탈게요.
아예 그냥 올드스쿨로 가보자. 그치?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필드를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그 나무도 같이 짜고 그랬고. 만들어서 보여준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긴장했었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너무너무 불안했었는데 좋아해 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이나 완곡 작사를 했습니다. 저번에 미네설 때는 좀 부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오늘 우리 부모님 오셨는데 좋아하시겠다. 다음에 닉닉이 무대. 저는 진짜 곡 고르는 것도 제가 멤버 중에 제일 늦게 정해진 거고 그냥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저도 이번에 작사를 참여했어요. 뭔가 되게 그냥 닉닉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디테일은 그 볼드잖아요, 볼드. 여기 느낌표 있어요. 맞다! 그 티셔츠 봤어요? 무슨 스타일로 예쁠까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제목 그냥 여기 딱 볼드 느낌표 하면 약간 멋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진짜 그냥 너무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윈터의 스퍼. 어땠나요, 여러분? 좋았나요?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곡 작업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팝라인도 직접 써보고 가사도 써보고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모습들 또 많이 보여줄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섹션은 제가 다 같이 뛰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뛰어놀아 주실 거죠? 지젤이한테 넘기고 지젤이가 닝닝이한테 알아서 옮기겠지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갔네요. 그걸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숙제여가지고 진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어쨌든 귀여웠잖아요, 맞죠? 귀여웠잖아요. 저희랑 같이 놀러 가시죠. 어디로요?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멤버들이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체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노래 저희 부를 건데 그 중간에 마이들이랑 같이 해야 할 부분 We go, we go 오, 어제보다 확실히 음정이 좋아요. 저희 좀 구역별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맞아요. We go, we go 만족 만족 We go, we go 우리는 발전하고 있어, 우리 좋았어. 잘한다. 저희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진짜 막 뛰어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막 들썩들썩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저희는 이제 본 공연을 준비하러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본 공연 때 봅시다, 여러분. 서울 콘서트 2회차입니다. 오늘 기대되는 점 위고입니다. 왜냐면 첫째 날보다 더 소리가 커졌더라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온 건지 아니면은 이미 알고 있어서 따라 부르기 수월했던 건지. 그래서 일단 그 밴드 섹션 있잖아요. 그 섹션이 제일 기대가 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원래 그냥 춤만 추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실루엣을 제가 기획했어요. 무대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조명이랑 세트 조명을 다 끄고 여기 이 홀드되는 데서 그런 연출을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가 했어요. 제일 또 안 틀리고 잘 즐기다 오겠습니다. 틀려도 뭐 재밌게 놀다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어떡해요? 오늘 좀 더 자신 있게 해볼게요. 오늘 잘할 수 있어. Sour or sugar. 네, 오늘 두 번째 콘서트 두 번째 날이에요. 화이팅! 잘 하고 올게요. 다치지 않고 아이들도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기가 먹고 싶어요. 콘서트 왜 다이어트 하고 싶은 거지? 화이팅! 오케이, 네. 화이팅!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는 못 지켰네.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나도 아까운데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맛있게 먹어. 자, 오늘도 위로, 뒤에 위로. 오겠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오늘 근데 어제보다 에너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또 숙제를 내밀어 왔잖아요.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다음 노래는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노래는 우리 닝닝씨가 짧게 스포 해줄 거예요. 굉장히 더보고 막 땀나니까 너무 목이 가요. 무슨 노래인지 이제 파악하셨나요? 멤버들이 일단 트렌디한 사운드에 굉장한 곡을 가져왔으니 저는 그냥
완전 올드스쿨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힙합 곡으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작사를 참여했고요. 그리고 안무 작업도 함께 해봤습니다. 저번에는 약간 조금 세고 좀 멋있는 그런 컨셉이면 이번에 조금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제 모습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작은 불씨가 하나 있으면 우리는 더 불타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인이어랑 마이크 이렇게 마이를 새겼잖아요. 무대도 마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보고 마이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꼭 그런 무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We go, we go.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앵콜 계속 해주실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에스파 또 다양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건데 좀 기대되시죠, 솔직히? 이렇게 콘서트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희 아직 보여드린 게 없거든요? 앞으로 더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데서 많은 마이 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네, 더욱 콘서트 준비하느라 되게 정신없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시안시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마이들 숙제를 너무 잘 해줘서 그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콘서트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거고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마이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희가 백날 연습을 하고 백날 무대를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실 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친해지고 더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마이돌들. 활동 끝나자마자 준비한 거라서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마이분들한테 좋은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저희도 그렇고 회사에 많은 분들 저희와 같이 진짜 많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 보내봅시다. 아셨죠?
키울까요? 이게 뭐예요? 아까 흰 색깔? 어? 뭐야? 그룹식 빛날 에스파를 응원해. 잠깐만, 그 흰색이 뭐지? 보라색이야. 빨리 뒤집어봐. 앵콜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스타일인가 봐. 그쵸, 마이들? 한 번만 알려줘, 제발. 끝없이 빛나요. 이 멘트가 뭐야? 아, 저희가 여러분 좀 눈치 없어가지고 미안해.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은 도시들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재밌게 즐기다 올 테니까 새로 입덕한 마이들, 저희는 출범한 그룹이라서 그 점 유의하시길.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조심하세요 다들. 알았죠? 저 그럼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준비됐으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싶고 끝없이 빛나는 빛날 에스파를 응원해.